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2002년 한국의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해이죠. 노무현 후보는 극적인 역전 끝에 대선 후보가 됐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 부침을 거치면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. 2002년 그 한 해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는 드라마틱하게 이를 데 없는 시간들로 기록될 것입니다. 그리고 숨가쁘게 돌아가던 그 격동의 시간들 속에서 한국 정치는 또 다른 씨앗을 키워냅니다. 바로 진보정당, 민주노동당이 본격적으로 대중 속에 존재감을 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.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?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사용해서 크게 화제가 됐던 말입니다. 이 말 한마디는 너무나 울림이 커서였는지 민주노동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운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선거에서 권영길 후보 옆에 있던 또 다른 한 사람. 이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멀리 돌아왔죠.